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1형 당뇨병 환우회 대표 김미영입니다. 지난 5월에 우리는 1형 당뇨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하셨는데 어떻게 1형 당뇨병에 대해서 주목하시게 되셨나요? 2012년 1월에 첫째 아이가 1형 당뇨를 진단받으면서 1형 당뇨와 인연 아닌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요. 아이가 1형 당뇨를 진단받기 전에는 1형 당뇨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 1형 당뇨 유병 기간이 이제 10년 차인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어느새 환자단체 대표로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출간한 우리는 1형 당뇨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책은 10년간 1형 당뇨 아이를 키우면서 또 환자단체 대표로 활동하면서 쌓인 지식이나 시행착오, 노하우를 정리한 책입니다. 1형 당뇨병은 어떤 질환인가요? 보통 당뇨라고 하면 2형 당뇨병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1형 당뇨는 2형 당뇨와 발병 기전도 관리 방법도 다른 질환입니다. 비만이나 나쁜 식습관으로 인한 병이 아니고 선천적이거나 유전적인 질환도 아닙니다. 1형 당뇨는 자가 면역 기전으로 췌장의 정상 베타세포를 스스로 공격해 파괴시키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하는 능력을 잃은 것이므로 외부에서 주사로 인슐린을 주입해 주어야 합니다. 외부에서 그냥 주입해 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간단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1형 당뇨는 사실 굉장히 관리가 어려운 질환입니다. 1형 당뇨병이 어떤 부분에서 관리가 어려운가요?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의 경우에는 이제 혈당이 오르면 자동으로 적정량의 인슐린을 분비해주고 지속시간이나 방광기가 짧아서 주사제로 주입하는 인슐린은 이렇게 만질 수 없었습니다. 지속시간이나 방광기가 짧을 경우에 주사를 수시로 맞아야 되는 그런 단점이 생기기 때문에 주사 횟수를 줄이려다 보니까 지속시간과 방광기가 긴 인슐린을 만들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미리 주입한 인슐린 양이 많거나 적으면 저혈당, 고혈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확한 인슐린 양을 주입해주면 될거 아니냐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혈당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다양하기 때문에 인간이 정확한 인슐린 양을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하기에 수시로 혈당을 체크해야 되고 저혈당, 고혈당을 막기 위해서는 되도록 적은 양의 인슐린을 자주 주사해야 하는데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실 이렇게 혈당 관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1형 당뇨병 관리를 조금 더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형 당뇨병을 잘 관리하려면 혈당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혈당 흐름에 맞는 인슐린 양을 주사해주면 됩니다. 최근에 혁신적인 의료기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연속 혈당 측정기와 인슐린 펌프라는 의료기기가 있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는 피하에 센서를 삽입하고 1분에서 5분 정도의 단위로 혈당을 측정해서 자동으로 혈당을 스마트폰이나 의료기기에 전달해 주어서 혈당의 흐름을 파악하게 해주는 의료기기입니다. 인슐린 펌프는 3, 4일 정도에 사용할 수 있는 인슐린을 미리 채워넣고 주사 바늘을 통해 피하에 인슐린을 공급해 주는 의료기기입니다. 이러한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혈당 흐름에 따라서 인슐린 양을 소량으로 나누어서 여러 번 주사할 수 있기 때문에 혈당 관리를 하는 게 수월해지고 저혈당, 고혈당 빈도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는 인공췌장 시스템이라는 알고리즘도 개발돼서 자동으로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고 인슐린 양을 결정해서 주고 단순히 기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혈당 관리를 잘할 수 있게 하는 기술들도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만만치 않고 사용법에 대한 교육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용에 대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일부 요양비로 지원해주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본인 부담금이 꽤 높은 편이고요. 혈당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의료기기만 이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좋은 의료기기를 사용하고도 혈당 관리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환우회에서 정부 의료계에 어떤 관심을 유도하고 교육에 대한 수가를 신설해 달라라는 요구도 했었고요. 의료비 지원 확대 등에 대한 요구들을 복지부에 했습니다. 1형 당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의료비에 대한 어려움 없이 혈당 관리를 할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1형 당뇨병 환우들은 혈당 관리 이외에 어떤 점에서 또 어려움을 느끼는지 궁금해요. 몇 차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적이 있는데
단지 일형 당뇨가 있다고 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입소를 거부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초중고에서는 일형 당뇨를 이유로 왕따를 당하거나 놀림거리가 되기도 하고요. 취업을 할 때는 입사를 거부당하기도 합니다. 혈당 관리가 어렵기는 하지만 잘 관리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나 차별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일형 당뇨를 숨기고 또 숨기게 되면 혈당 관리를 잘 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일형 당뇨 자체도 힘들지만 이러한 사회적 시선이나 거부, 차별 등이 일형 당뇨 환우들을 더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주변에 일형 당뇨인이 있다면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촬영을 통해서 일형 당뇨병 환우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고요? 많은 분들이 책 제목이 왜 우리는 일형 당뇨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물으셨는데요. 정말 우리는 일형 당뇨를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우리의 잘못으로 진단받은 질환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들은 당뇨를 진단받았다고 하면 자기 관리를 못한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하거나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많은 일형 당뇨인들이 일형 당뇨를 오픈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세상에 일형 당뇨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우리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시선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우리의 잘못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처럼 진단받았지만 일형 당뇨를 받아들이고 잘 회복해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일반 대중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외부에 알리고 일형 당뇨를 가지고 있어도 건강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더 이상 일형 당뇨를 숨길 필요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